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고요. 1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4년 전 저는 우연히 남편이 어느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만 걸었죠.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느닷없이 저와의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저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 만나고 있었고 원룸을 구해서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로 아들을 보러 오거나 연락도 안 하면서 상간녀의 자녀들과는 주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네요.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상간녀에게 두 번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우리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은 이미 4년 전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진행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간녀가 사연자분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그 판결을 받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사연자분과 남편이 계속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가정을 버리기까지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그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남편은 부부관계가 모두 파탄이 된 이후에 본인은 다시 상간녀를 만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사연자분과 남편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뒤에 남편과 상간녀가 교제를 한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 사연자분과 남편의 결혼이 파탄난 것이 자신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송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으로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연자분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며 교류하였다. 또는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부양료나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는 이러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소명하셔서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남편이 사연자분과 아들을 버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별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 그러한 남편의 처사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시 남편의 귀책 사유를 물어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이 그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만약에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악의로 사연자분과 아들을 유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면접 교섭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 무심했던 점은 사연자분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그 상간녀 위자료 처음에 인정됐을 때 남편이 줬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를 대신 내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는 있을까요?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남편이 몰래 지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상간녀가 위자료를 자기에게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에 법원의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사전에 상간녀가 직접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간접적이나마 강제하기 위해서 애초에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하여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그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판결을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이 상간녀와 거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간소송 등을 통해서 상간녀가 남편과 다시 못 만나게 하는 방법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 사연은 이미 한 차례 상간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이라 상간소송 당시 판결을 받지 않고 그 판결 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추후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할 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이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합의가 안 되었다면 그 사안과 같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편이 집을 나가서 오랜 시간 뭐 자녀를 만나지도 않고 양육비 생활비 주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별거 기간 동안에 사연자분이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남편을 상대로 당연히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해서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부양료는 부부 간의 상호 부양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부양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연자분이 부양료를 청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행지체가 발생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소송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 네.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 별거 기간 중에도 이제 양육비 생활비는 청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간녀가 첫 번째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다면 두 번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상간녀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장한다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연자분이 노력한 것 과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 등을 증거로 제시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는 남편이 아들을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했다면 그거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